저는 방금 소개받은 심리실의 송경원 기자라고 합니다. 오늘 아동 권리 교육에 대한 얘기들을 좀 간단히 진행해 볼 건데, 제가 그런 분야의 전문가도 아니고, 영화를 소개하면서 그런 것들을 좀 녹여내서 얘기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영화와 함께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께 보여드릴 영화는 우리 집이라는 영화인데요. 윤가은 감독님의 두 번째 단편 영화입니다. 감독님과 영화에 대한 좀 짧은 소개를 제가 먼저 드리고, 그리고 영상을 좀 보시고, 거기에 이제 설명 좀 덧붙이는 식으로 진행을 할 건데, 일단은, 우리들이랑 대화를 왜 골랐냐를 먼저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아동이 핍박을 받거나 고통을 받는 것들을 영화 속에서 많이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1차적으로 그게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좀 쉬운, 감정을 흔들기 쉬운 소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좀 많이 사용되는 편인데, 그런데 그런 영화들에 대한 좀 감각도 좀 가지고 있는 편이에요. 그냥 고통을 좀 전시하거나 착취한다는 느낌도 있어서, 우리들이란 영화는 그거랑 정반대의 길을 영화입니다. 반대의 길을 만든 영화입니다. 네, 영화가 재밌고 완성도 있는 것도 물론이고, 이 영화는 굳이 한마디로 표현하면 좋은 영화라고 생각을 해요. 이건 제 개인적인 기준이지만, 영화를 잘 만든 영화가 있고, 또 좋은 영화는 조금 결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화의 목적이나 아니면 주제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영화는 만드는 방식도 그렇고, 그 영화의 전체적인 톤, 그리고 전달하는 방식도 사실 여러 가지 생각할 거리를 주는 영화이기 때문에, 이 영화를 통해서 아동 권리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목 얘기를 먼저 하면, 이게 약간 주제랑 관련된 거라서 제가 제목 얘기를 좀 하다가 나중에 다시 한번 이쪽으로 돌아올 건데, 우리 집이잖아요. 윤가은 감독이란 분이 지금 단편 두 편이랑 장편 두 편을 만든 뭐 좀 친일에 가까운 감독님인데, 다 아동을 소재로 한 영화들을 만드셨어요. 첫 번째 장편이 우리들이라는 작품이었고, 지금 이 두 번째 장편이 우리 집인데, 우리 집이라는 제목 자체가 어느 정도는 이 영화가 가고자 하는 방향, 색깔, 톤을 잘 보여주는 제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라는 말이 되게 독특한 표현이잖아요. 영어로 표현하면 그냥 us라고 하지 않거든요. 우리라는 말은 약간 동양권의 문화적인 인식들이 좀 모아져 있는 말이고, 소유격이랑은 조금 다른 말이라고 할까요? 일종의 관계를 그리는 말이에요. 우리 집, 우리 것, 우리 아빠라고 하잖아요. 근데 또 집도 마찬가지로 가족, 관계의 핵심이 되는 공간이고, 이 두 가지를 붙였어요. 그래서 우리 집이라고 하면 떠오르도 좀 공통적인 이미지들이 다 가지고 있죠. 그런 것에서 출발한 영화가 이 제목을 영화를 다 보고 나면 완전히 다르게 느껴질 겁니다. 이 똑같은 제목. 지금 딱 여러분이 제목만 들었을 때 느껴지는 우리 집 했을 때 떠오른 이미지와 영화를 다 보고 났을 때 우리 집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생각이 되는 것들이 좀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원래 100분 가까운 영화거든요. 90분 좀 넘는 영화인데, 이거를 한 40분 정도로 제가 좀 편집을 해왔습니다. 미리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거는, 사실 영화를 온전히 즐기려면 있는 그대로 보셔야 되고, 이렇게 짧게 다이제스트로 된 영화를 한번 보시고 좀 더 관심이 가시면 부디 꼭 다시 한번 전체 버전으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약간 아동 권리라는 측면, 그 시점에서 조금 얘기를 해드릴 거고, 나중에 꼭 한번 다시 영화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감독님에 대한 소개를 좀 짧게 드리면, 윤가은 감독님 아시는 분도 있고 뭐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건데, 한국 영화 감독 지금 젊은 세대 중에 가장 주가를 나타내는 분 중에 한 분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알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봉준호 감독님 다 아시니까, 근데 해외에서 가끔 잡지들이 이렇게 리스트 같은 걸 뽑을 때가 있거든요. 올타임 100선 뭐 이런 리스트처럼. 그래서 봉준호라는 연출자, 지금 제일 떠오르는 연출자가 생각하는 당시 후배 감독들 중에 혹은 젊은 감독들 중에 두각을 나타낸 사람이 누구냐, 혹은 네가 관심이 가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20명을 좀 뽑아달라고 이 영국영화협회 한 곳에서 청탁을 했고, 그거는 이미 직접 뽑은 감독들이 소개가 됐어요, 몇 명이. 근데 여러분한테 좀 낯선 분도 좀 많은 거고, 주로 여기에 소개된 감독들은 영화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주 언급이 되는 어떻게 보면 예술 영화 감독들에 가깝고 하지만 또 익숙한 이름도 있을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조던 필이라는 감독은 겟아웃이 나우스 같은 영화로 국내에서도 꽤 흥행했던 감독이고요. 아리에스터라는 감독도 유전이나 아니면 미드소마 같은 호러 영화, 되게 독특한 호러 영화로 국내에서 좀 어느 정도 텐츠를 가지고 있는 감독들이에요. 여기 클로이 하더라고 돼 있는 분이 올해 베니스 영화제에서 또 최고상을 수상한 감독이기도 하고요. 다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작가 감독들입니다. 근데 그 중에 김순호 감독이 볼 때는 윤관 감독도 어깨를 나란히 할 만한 감독이다라고 뽑으신 거죠. 근데 그게 그냥 한국 감독이니까 꼬배 감독 뽑아준 게 아니고 이건 거의 영화적인 차원에서 자기만의 색깔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인정, 네, 선배 감독으로서 인정하는 감독 중에 한 명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윤관 감독의 세계를 그냥 간단하게 좀 요약한다고 하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데뷔작이, 장편 데뷔작이 우리들이라는 작품이었고요. 이거는 학급 내에서 약간 왕따를 당하고 있는 소녀가 있고 그리고 그 소녀와 친구가 되는 또 다른 소녀가 있고 그 둘 사이에 약간 다툼 같은 걸 그리고 있는 영화예요. A영화도 마찬가지로 아동을 소재로 했던 영화고 이 감독의 전작들, 단편 영화들도 다 아동 시점에서 아동을 그리고 있는 영화들입니다. 네, 한마디로 아동을 소재로 한 영화의 특화된 감독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보통은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해서 장편도 두 편 만들고 하면 감독으로서 좀 다른 것도 해보고 싶잖아요. 규모도 키워보고 싶고 그렇게 해서 다른 영화들도 꽤 많이 만들고 하는데 윤광 감독님은 지금 또 만들고 있는 사기작 준비하고 있는 것도 아동 소재 영화예요. 그 말이 졌으니 이분은 이런 톤으로 이런 접근으로 뭔가를 계속 연속되게 추구해 나가고 싶다는 확실한 선이 있는 거거든요. 윤관의 어떤 감독론을 쓴다고 하면 몇 가지 꼽을 수 있는 키워드들도 있습니다. 네, 뭐 오늘은 영화에 대한 구체적으로 설명할 시간은 아니니까 이 감독님이 이런 세계 연장에서 뭐 굳이 제목을 붙이자면 윤관 유니버스라고 할 정도로 되게 다양하게 아동에 대해서 접근을 하고 있고 이런 영화들이 좀 연속해서 보시면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영화 기자로서, 영화 평론가로서 가지고 있는 방향성, 목표 중에 하나가 좋은 영화를 소개하는 거기도 하거든요. 만약에 우리 집을 보시고 저 영화 좀 괜찮네 싶으시면 이 영화의 풀 버전을 보시고 그래도 또 다른 거 보고 싶다고 하면 전작들도 찾아보시고 이 단편 영화들도 아마 여러분이 OTT나 유튜브에서 검색해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거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영화들이니까 관심을 가지고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제목이 콩나물이라는 제목이고 하나는 손님이라는 제목인데 둘 다 어떻게 보면 되게 비슷한 색깔이고 비슷한 톤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다 다른 톤으로 우리가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아이들의 시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편을 동시에 보면 입체적으로 좀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가능하시면 관심이 가지시면 뭐 이런 거저거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영화를 보시면서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략적인 그냥 스토리 라인을 조금 이해하기 쉽게 전달을 드리면 영화는 가족 집을 지키고 싶은 소녀들의 얘기예요. 이 가운데 있는 소녀가 주인공인 하나라는 소녀인데 이 영화에 두 개의 가족이 나옵니다. 한 가족은 막 이제 부모가 이혼할 것 같은 이혼을 위기에 앞두고 있는 가족이고 그게 이제 하나네 집이고요. 그리고 하나 집 동네 근처에 살고 있는 또 다른 이 두 소녀가 있는데 이 가족은 정말 혹한데 부모님이 너무 바빠서 집에 안 계신 집에 그래서 이 두 소녀들이 서로 다른 가족에서 각각의 모자란 결핍들을 가지고 있는 소녀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그런 관계를 형성하고 그래서 자기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소년들 나름대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뭔가를 행동을 하는 그 과정을 보여줄 수 있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영화의 스토리를 조금 보시고 개별 장면에 대한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것 같아? 네가 보기에?
불행할 이유가 없는데 불행하다고 하니까 내가 그 불행할 이유를 모르겠어? 어, 뭐가 힘든데? 모르겠구나. 어. 그래, 일을 알 수가 없겠지. 그러니까 답답한 거야, 내가. 아, 그럼 나는 좋은 기회 다 포기하고 간신히 여기까지 왔는데 또 나만 희생하라고? 왜? 아니 솔직히 지금 그럴 때 아니잖아. 다 알면서 그래. 모르겠는데? 지금 완전 그럴 때 아니야? 아니 애들 다 컸고 한참 돈 들어갈 텐데. 그 얘기는 할 필요가 없고 그래 됐다. 더 그만 좀 하자. 일단 그러면 당신은 언제 뭐 밥이나 해봤다고? 설거지도 한번 안 해보고서. 야! 왜? 나 했는데? 야 했어! 몇 번 했는데? 어? 나랑 살면서 몇 번 했는데? 그게 당신 문제야. 그래. 몇 번 하지도 않고선 되게 생색은. 그래, 맞아. 네 말이 뭐야? 맞다. 엄마! 그렇게 나는 받아들일게. 아침밥 먹어. 어? 아빠도 빨리 와서 같이 먹자. 그래. 이하나, 너 누가 아침 자리래? 어? 너 몇 시야? 너 학교 안 가니? 또 또. 너 진짜 밥 먹자 나한테 왜 그래? 애니깐 그러지. 뭐? 허구한 날 시키지도 않는 부엌일을 그냥. 아휴 아빠 나 만원만. 넌 뭐야 월요일날 엄마 5만원 줬잖아. 너 벌써 다 썼어? 아니, 엄마한테 달라는 것도 아니잖아. 너 그리고 학원도 빠지고 너 뭐했어? 너 뭐하고 다니는 거야? 만원인데? 아 정말 어디다 쓰는지도 물어보지도 않고 돈만 펑펑 주면 다야? 엄마한테 달라는 것도 아니잖아. 시끄러. 줘. 애가 어디다 됐어. 아 아침부터 진짜. 자, 조용. 니들 5학년 연어 방학이 제일 중요한 거 알지? 왜요? 자, 지금 놀면 어떻게 된다? 평생 놀아! 평생 노는 거야. 방학 잘 보내고. 네. 웃으면서. 네. 다시 이 자리에. 네. 이제 모이려고 했는데. 왜요? 선행상을 가봐야겠다. 선행상 이게 얼마나 귀한 건데. 어? 반 대표를 한 명만 딱 주는 거야. 자, 지금부터! 우리 반 선행 1등! 좋은 친구상은 누구 안 해주냐? 자, 이 하나. 자, 하나 앞으로. 아이고 웬일로 상을 다 받아왔나 했더니 꼭 지 같은 것만 받아와. 엄마 나 그래서 뭐 해줄 거야? 나 반에서 1등 했잖아. 무슨 1등? 이거 선행 1등. 뭐 갖고 싶은데? 아니 뭐 가지고 싶은 건 없고 그게 뭐냐면. 너 왜 이래? 우리 가족여행 가요 바다로. 가족여행? 1등 엄마는 주말밖에 안 되니까 7월은 패스. 아이고 참 주말이 엄마가 말이 주말이지. 청소해놔야지 장 봐야지 반찬 해놔야지. 엄마 장 보고 요리하는 거 그거 다 내가 할게. 그걸 왜 네가 해? 아니 그 방학 숙제로 유리창 만드는 거 있거든? 그러려면은 장부도 봐야 되고. 좀 이거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왜 이래? 엄마 아빠 바쁜 거 다 알면서. 4인분만 주세요. 4인분? 네. 만두 좋아하는구나. 네. 너무 맛있어요. 어서 오세요. 이거 내 거. 아니야. 맛있어. 얼른 가 이제. 괜찮아요. 아 우유진! 어? 와 진짜 여기서 뭐해? 네가 얘 언니야? 아 네 죄송합니다. 응? 이제 가자. 아 너 뭐 하는 거야? 빨리 와. 아, 빨리. 안 와. 유진아. 언니.
잠깐만. 오유진. 응? 너 유진이 맞지? 오유진. 응. 근데 언니 누구야? 나 알아? 아까 마트에서. 근데 너 왜 혼자 있어? 언니랑 같이 온 거 아니었어? 응. 근데 갑자기 언니 잃어버렸어. 진짜? 어디서? 몰라. 언니 이름이 뭔데? 오유미 언니. 오유미? 이거 선물. 누구야? 아는 언니야? 왔어? 아니 뭐 한다고 집에 불도 안 켜고 이러고 있어? 뭐니 이게? 아니 오빠 이것 좀 봐봐. 어? 여기 엄마 이름도 있고 근무지 독일, 또 기간은 11월부터. 아, 저기 좀 봐봐. 지금 바쁘다고. 좀 봐보라고. 이거 엄마 독일 간다는 거 맞지? 어? 그치 오빠? 아이 그럼 가다보지. 야 나보고 어떡하려. 엄마 독일 가면 안 되잖아. 그러면 이거 무슨 아니야? 내가 엄마 아빠 물고 자꾸 손대지 말라고 했지?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 가면 어떡해요. 진짜 어렵게 우리 집 가서 한 잔 더 한다고 했잖아요. 엄마. 지금 자고 있어. 아니, 유진이 아까 도시락 엄청 많이 먹었거든. 그래서 그랬나 봐. 응, 이제 완전 괜찮아. 진짜 걱정 안 해도 돼, 엄마. 그러니까 아, 그래서 삼촌이 오늘 빨리 온대. 응, 엄청 맛있는 치킨 사온다던데. 알았어, 이따 또 통화해. 응.
근데 너 삼촌이랑도 같이 살아? 응. 그냥 방학 동안만. 가끔 엄마 아빠가 지방으로 일하러 가면 삼촌이 와서 우리랑 같이 있어주거든. 지방? 어디? 고려해변인가? 거기 엄청 큰 호텔 지어서 잠깐 내려가셨어. 무슨 일 하시는데? 도배 일 하셔. 벽지 바르는 일. 언니. 어? 왜? 오늘 삼촌이 치킨 사온다는데 언니 먹고 갈래? 아니야, 괜찮아. 그래도 저녁은 가족이랑 같이 먹어야지. 상황이 좀 점프가 돼서 잠깐 설명드리면 저녁을 가족이랑 같이 먹어야지 라고 하고 본인 집에 가서 저녁을 차려놓으니 식구들이 아무도 안 온 거예요. 그리고 아까 그 유진 유미 자매는 또 삼촌이 치킨 사온다고 했는데 치킨 안 사오고, 그래서 유진 유미 자매에게 저녁을 차려주기 위해서 같이 가서 밥을 보고 함께 밥을 먹는 장면이에요. 우와, 와, 진짜 이쁘다. 내게 제일 노래. 케첩 어딨어? 배고파. 여기. 나 먼저. 그래. 그러면은 나는 여기다가 따따따라 하트? 예쁘게 연결해야지. 어떡해. 먹어 먹어. 어떻게 먹어. 다 묻었어. 계란을 잘라서. 계란을 잘라? 이걸로 이걸로. 이걸로 자를 수도 있어. 어때? 맛있어. 장미가 다 녹아버렸네. 맛있어? 응, 진짜 맛있어. 언니 여기 빨개졌어. 언니. 내가 웃겨. 언니, 뭐해? 우리 토마토 땄어? 아니, 안 땄어. 원래 떨어져 있던 거야. 안 먹을게. 괜찮아. 언니 먹어도 돼. 유진아, 잠깐만 이쪽으로 와봐. 왜? 하나 언니, 응? 언니도 잠깐만 이쪽으로 와줘. 왜? 너 애초에 애 갖기 싫어했잖아. 어? 넌지. 애 가졌다고 너 이제 회사 뭐 밀리네 마네 둘둘불고. 내가 애 가졌다고 그랬을 때 당신 어떻게 했어? 그날 술 먹고 들어와서 세상 다 끝난 것처럼 나한테 그랬어 안 그랬어? 네가 먼저 회사 끝났다고 그랬잖아. 네가 끝났다고. 내가 언제? 아이씨 제발 그만 좀 해 제발. 아니 우리 그렇게 낳기 싫었어? 아, 그럼 낳지 말던가. 왜 낳았는데? 언제까지 싸울 건데? 아니 헤어질 거면 빨리 헤어지지 결정을 하라고 제발! 찬아, 찬아.
무슨 일 있어? 아무것도 아니야. 왜? 이사 가는 거 많이 걱정돼? 이것도 응. 짧게 설명을 좀 추가로 드리면 이렇게 자기 집이 힘들다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소녀가 이 유진 유미샘에도 행복해 보였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를 알게 되는 유진 유미샘의 사연은 매번 이사를 가야 되는 거예요. 한쪽은 집은 있는데 엄마 아빠가 이혼해서 가정이 사라질 일이고 한쪽은 가정은 화목한데 엄마 아빠가 일 때문에 너무 바빠서 계속 이사를 다녀야 되는 상황, 집이라는 공간이 없어지는 상황, 그 두 개의 상황을 놓고 진행이 되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게 거의 중반, 딱 영화의 딱 절반 정도인데 여기까지 와서 이제 서로의 상황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죠. 우리 집도 진짜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뭐가? 우리 엄마 아빠 진짜 사이가 안 좋으시거든. 맨날 싸워. 진짜? 응. 가끔씩은 오빠도 막 화가 나가지고 같이 싸워. 이번엔 진짜로 헤어지실지도 몰라. 근데 내가 안 헤어지게 할 거야. 내가 지킬 거야, 우리 집. 너네 집도. 우리 집도? 응. 어떻게? 뭐든 하다 보면 되지 않을까? 뭐든? 응. 뭐든 하나하나 이렇게 쌓는 것처럼. 이렇게? 응, 이렇게. 아버지 휴대폰을 언니 줘봐. 못 돌려드리고 자기가 챙긴 거예요. 아이가 이제 타조가 이렇게 머리 잡아놓은 것처럼 이걸 안 보이게 그냥 상자에 숨긴 거죠. 그리고 무서워서 이렇게 테이프로 돌돌 말아서 봉인을 해놨는데 그걸 이 집에 잠깐 맡겨뒀어요. 자기들이 일단은 들킬 것 같아서. 이거 뭐야? 이 소녀한테는, 하나라는 소녀한테는 그게 일종의 트라우마이기도 하고 자기 죄책감의 상징이기도 하죠. 그거를 지금 이 장면에서 이제 뜯어서 집을 만드는 상자로 쓰기 시작합니다. 통장이다. 병이네. 술병인가? 뾰. 그건 누구 거야? 응? 뭔데? 이거 누구 핸드폰이야? 나도 같은 건데. 이거? 자,
여기까지 딱 하고 이제 다시 돌아가서 조금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까지 보여준 사건이 사실 사건이랄 것도 별로 없죠. 그냥 가정 불화를 겪고 있는 소녀, 하나라는 소녀가 있고 그 소녀 동네에 또 다른 이제 부모님이 계속 부재하는 또 다른 자매가 있고 두 친구들이 친해져서 같이 밥도 먹고 어울린다. 그러다가 지금처럼 이 어떤 상자 놀이 같은 걸 한다. 여기까지가 사건이 다예요. 만약에 이게 흔히 얘기하는 할리우드 상업 영화 그리고 막 이 사람 이 아이들의 모험을 그리는 영화라고 하면 여기까지 전개가 한 10분 안에 끝날 겁니다. 왜냐면 사건 정리하는 건 되게 쉽거든요. 지금 제가 몇 마디로 할 수 있을 정도로 되게 간단한 거예요. 근데 이 영화는 여기까지 거의 1시간 가까이 보여줘요. 그럼 60분 동안 다른 걸 보여줬다는 얘기겠죠. 이 영화가 어디에 방점을 찍고 있고 이 윤관이라는 감독이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를 이제 개별 장면으로 조금 짧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영화의 오프닝을 보시면 되게 특이하죠. 이게 흔히 얘기하는 롱테이크라고 하는 인물 잡고 길게 찍는 기법을 썼어요. 보통의 영화들은 짧게 끊어서 공간이나 시간을 압축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쭉 다 보여주죠. 그 쭉 다 보여줄 때 뭘 보여주냐면 이 소녀의 표정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관심을 갖고 있는 거는 어머니 아버지가 싸운다는 상황, 뭐 왜 싸우는지 그런 게 아니라 그 싸우는 목소리를 들은 소녀의 반응이 뭔지 이 영화의 관심사는 여기에 맺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녀의 표정이나 변화들을 아주 세밀하게 이 카메라도 가만히 보시면 조금씩 움직이거든요. 조금씩 이렇게 소녀로부터 멀어지는 것들을 보여주는데 그 감정선들을 보여주고 여기에서 가장 핵심 중에 하나는 사운드예요. 대사. 사실은 진짜 공포나 압박감을 주는 게 눈앞에 바로 보이는 일테면 부모님 싸운다고 하면 폭력의 순간은 되게 순식간이잖아요. 근데 이 영화에서는 그 폭력의 딱 그 지점이 아니고 그게 쌓여가는 계속 긴장감을 주는 그 압박감을 묘사하고 싶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싸우는 소리를 통해서 긴장감을 계속 주고 그 긴장감의 결과로 이 겁에 질린 주눅 들은 것 같은 소녀의 표정을 계속 보게 만듭니다. 이게 영화의 전반적인 태도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라고 하면 이게 되게 별거 아닌 순간이거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건 위주로 간다고 하면 소녀가 겁을 먹었다. 이 사건이 끝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누구한테 얘기를 전한다고 해도 누군누구 싸워서 그 애가 되게 겁먹었더라, 애가 주눅 들었더라 이렇게 몇 마디면 끝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사실은 그 당사자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되게 긴 시간을 버티는 거거든요. 근데 버티는 시간을 그대로 보여주고 관객에 같이 참여시키는 거고 이 순간 우리가 관객들은 이 소녀의 눈높이에 가서 같이 저 답답한 상황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되게 길게 준다는 게 이 영화의 가장 큰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선행상을 받고 왔는데 이 선행상 받으러 갈 때 여행을 떠나고 있는 아까 유진 자매의 모습을 보죠. 이게 사실은 이 소녀가 진짜 바라는 본인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가족의 모습을 딱 한 컷으로 보여주고 어떻게 보면 되게 어른스러운 소녀인데도 불구하고 또 한편으로는 아이기 때문에 아주 직관적으로 연결해 나갑니다. 아, 나도 우리 가족도 저렇게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저 가족 여행을 가는구나. 우리도 여행 가면 다시 가족이 회복되겠지. 라고 생각해서 엄마에게 여행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진 쇼트가 본인이 가장 행복했던 시절. 같이 가족 여행 가서 찍은 사진.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되게 빛바랜 사진이잖아요. 너무 옛날이에요. 근데 여기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거죠. 그래서 엄마에게 여행을 가자라고 계속 조릅니다. 근데 부모님 다 바쁘시니까 그게 쉽지 않죠. 그렇게 하다가 또 이 유진 자매를 알게 돼서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시간을 보낸 장면들이 나오는데 이 자매에게 관심이 가는 건 그건 거죠. 동병상련 같은 걸 느끼는 거예요. 자기도 혼자서 가족이 있지만 혼자서 모든 걸 다 해야 되는 상황인데 동생을 챙기는 언니의 모습들 이런 걸 보면서 저 자매에게 동지감을 느껴서 이제 집도 찾아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집 찾아주는 장면에서의 모습들이 또 영화의 두 번째 포인트인데 첫 번째가 이 소녀의 입장에서 리액션을 관찰한다. 오래. 그게 이제 첫 번째 포인트라고 하면 두 번째는 우리가 이상적으로 그리는 뭔가 애틋하고 아름다운 순간들로 꽤 많이 채워 넣습니다. 이것도 사건으로 치면 이
유진의 집을 찾아다준다. 요게 다거든요. 근데 찾아다주는 길을 꽤 많은 몽타주로 골목길, 뭐 올라가는 언덕, 계단 이런 것들 계속 보여주죠. 이 영화에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60분, 여기까지가 60분인데 60분 동안 채워진 건 대부분 이런 겁니다. 사실 사건은 아니고 되게 쓸모없는 장면처럼 보이기도 해요. 근데 사건적으로는 쓸모없는 장면인데 관객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장면이기도 하죠. 우리가 그리는 행복이 뭔가, 진짜 행복이 뭔가에 대한 일종의 이미지를 계속 반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골목에 대한 추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되게 그립다라는 좀 몽글몽글한 느낌이 들 수도 있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이 시점 자체가 아이들 시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저게 되게 아무리 예쁘게 찍혀있고 해도 결국 산동네잖아요. 사실 어른들 입장에서는 좋은 호화 아파트에 사는 것이 낫죠. 이게 되게 열악한 환경에 살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근데 주인공 소년인 하나는 요 유진 집을 부러워합니다. 옥상이 있고 옥상에서 같이 가족끼리 토마토도 키우고 하는 걸 부러워해요. 더 훨씬 못 사는 집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조건보다 아이들이 느낄 때 훨씬 풍성한 놀거리도 있고 그 감각할 수 있는 뭔가 시간들이 있는 공간들이 좋은 거죠. 거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현실적인 조건이 아니라 아이들 입장에서의 놀이터 같은 느낌으로 긍정적인 가치를 계속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한 방법은 화면을 예쁘게 찍는 거죠. 그래서 이 영화의 전반적인 화면은 이런 것들 나올 때 되게 뽀샤시하게 햇살이 비치는 순간처럼 예쁘게 찍혀 있어요. 그렇게 해서 놀이터에서 만나고 영화에서 이 하나라는 소녀에게 부여한 목적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가족 여행을 가야 돼.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 보여주는 요리책, 방학 숙제, 학교 숙제로 본인의 요리책을 만드는 것들을 계속 짬짬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알고 싶지 않았던 엄마의 출장, 그리고 아빠의 약간 외도, 정확히는 나오지 않아요. 이 소녀의 인지 범위 안에서 알 수 있는 것들만 보여줍니다. 외도 바꿔 모습들을 보고 소녀는 빨리 여행을 보내야겠다, 다 같이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영화에서 주요 모티브 중에 하나는 이건데 주인공 소녀 이름이 하나잖아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감독님의 표현을 빌면 하나하나 쌓아나간다 느낌의 하나거든요. 꽃처럼 핀다는 느낌도 있지만 그래서 소녀들이 만나서 하는 게 뭐냐면 이런 상자들을 쌓아나갑니다. 그래서 집을 만들어요. 종이로 된 집을 만드는데 그게 어떤 의미에서는 이 소녀들이 그리고 있는 이상적인 어떤 모습들, 집에 대한 이상적인 이미지들을 자기들 손으로 나름대로 쌓아나가는 건 거죠. 나중에 후반부에는 이제 그거가 훼손이 되는 걸 보여주면서 또 다른 전개로 맞이합니다. 이런 장면들도 마찬가지인데 아까 골목길 보여주는 것처럼 이 영화는 되게 어떤 장면들로 시간이 채워져 있냐면 지금 보여준 이런 장면들, 그냥 밥을 먹는다. 사건으로 치면 그냥 밥 먹는다예요. 우리가 되게 자극적인 스펙타클을 원하면 이거 그냥 한 장면 하고 넘어가면 된다 말이죠. 행복하게 밥을 먹습니다. 혹은 뭐 누가 참 맛있네 라고 대사하면 끝나요. 근데 그거를 계속 보여줘요. 꽤 오랜 시간 동안. 그리고 요 이미지를 보여주고 싶은 거고 요게 설명을 좀 하나 더 보태면 영화의 촬영 방식 이런 것도 관련되어 있는데 이 장면들이 되게 우리가 알고 있는 연기 혹은 아역배우가 보여주는 연기, 제 아역배우 진짜 연기 잘한다고 하는 연기랑 톤이 다르잖아요. 느낌이 완전 달라요. 기본적으로 윤관 감독이 현장에서의 아이들에게 디렉션을 주는 연출 지도를, 연기 지도를 하는 방식이 뭐냐면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 슬픈 연기 해줘, 지금 눈물 흘려,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놀아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냥 셋이서 같이 밥을 만들어서 같이 먹어 라고 하고 아무런 디렉션을 안 주고 기다려요. 그럼 진짜 이 현장에서 소녀들이 자기들끼리 친구한테서 밥 먹는 것처럼 이렇게 장난도 치고 케찹 여기 묻어서 케찹 바르는 장면도 보여주고 어떤 의미에서 이거 다 이 소녀의 애드립인 거죠. 그런 장면들을 편집해서 감독이 원하는 의도의 장면으로 다시 재탄생시킨 겁니다. 근데 이렇게 연기를 지도한다. 그리고 이런 순간들을 영화 대부분에 담아낸다는 게 이 영화가 보여주는 어떤 지향점, 아동의 시선에서 어떻게 다가가는가에 대한 다른 차역들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징적으로는 사실 이 영화에 대한 평가가 좀 갈리긴 하는데요. 전문가들이 얘기할 때는 좀 아쉽게 평가하는 지점 중에 하나는 너무 영화가 투명하다는 거거든요. 상징도 정확하고 무슨 얘기하는지를 너무 딱딱 정확하게 짚고 있다는 건데 저는 그게 꼭 단점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건데 영화에서 이제
유진 가족이 키우는 토마토 나무를 보여주고 이 써 있잖아요. 가족만 먹으라고. 근데 몰래 하나 떨어진 걸 집었는데 유진이 와서 언니는 먹어도 돼 라고 하는 그 대사로 이미 이 친구들은 심적으로 가족이 되어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주인공 손에도 되게 뭐 충만한 만족감 같은 걸 느끼고 있는 거고요. 이게 나중에 크게 이어지는 가족이 뭘까에 대한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화는 이런 가장 행복한 순간의 이미지를 보여줬다가 바로 다시 본인의 집. 어떻게 보면 이쪽이 현실이고 그쪽이 꿈이잖아요. 그쪽이 꿈처럼 되게 스쳐 지나갈 어떤 순간들인데 영화는 이 두 개를 대비시켜 놓죠. 그래서 가장 행복한 순간에서 가장 불안하고 어쩌면 이 영화에서 제일 폭력적인 장면이 방금 보여드린 장면이거든요. 그런 장면들을 통해서 관객들에게 더 압박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제일 주요하게 작동하는 게 이제 사운드. 사실 이거는 제 어릴 적의 체험에 비춰서 얘기하면 부모님이 싸우실 때 제일 무서운 거는 실제로 날라오는 폭력이나 아니면 뭐 부서지는 물건들 이런 것도 있지만 싸우는 소리예요. 방 안에 혼자 틀어 박혀서 뭐가 부서지고 있는 소리들을 들을 때 혹은 그 소리 대사들 대사라고 해야 되나 그 싸우는 그 말 내용들 다 이해 못 하잖아요. 뭐 때문에 싸우는지 몰라요. 그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싸울 때 톤, 억양, 격양된 목소리 이런 것들이 압박으로 다가오는 거거든요. 그게 오히려 훨씬 더 큰 폭력이고 트라우마인데 대부분은 그가 간과하죠. 왜냐하면 별거 아닌 거잖아 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이 영화의 핵심이 뭐냐면 우리가 별거 아닌 거잖아 라고 밀어놨던 거 혹은 안 봤던 것들을 그냥 자세히 보여주는 겁니다. 영화를 통해서 강제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환기를 시키는 거예요. 내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별거 아닌 게 아닌구나 라고 역설적으로 깨닫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 장면이 소녀들의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는 건데 대비를 꼭 시킵니다. 좋은 연출은 이런 건데 이 부모님들이 싸우거나 이런 다툼이 일어날 때는 정확히 안 보여줘요. 그러니까 그냥 그거에 반응하는 하나 주인공의 얼굴만 보여주는데 이 소녀들끼리 하나랑 유진, 유미 이 세 명끼리 얘기를 할 때는 꼭 상대방의 표정을 살핍니다. 그리고 얼굴이 표정이 기분 안 좋은 일이 있어? 왜 그래? 라고 물어봐요. 사실 표정을 살핀다는 게 되게 단순한 일인데 한편으로는 현실 세계에서 혹은 이 영화에서 현실 세계라고 할 수 있는 실제 부모님들은 거의 안 하는 건 거죠. 아주 쉽고 기본적인 건데 영화에서 안 한다는 걸 계속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걸 보여주면서 극적으로 대비시키는 게 이 사람들, 이 소녀들은 한다는 거죠. 그걸 아주 상식적인 얘기할 때 눈 바라보고 얘기하고 그리고 상대의 표정을 살피고 기분 나쁜 것 같으면 왜 그래? 라고 물어보고 그리고 왜 그러는데 사연을 꼭 들으려고 안 하고 그냥 슬며시 이 종이 쪽지, 웃는 종이 쪽지로 위로해주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소통, 대화에서 되게 필요한 태도인데 상대방과 공감하기 위해서 근데 많이들 간과하는 부분인 거죠. 아버지의 사고 방식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서 영화에서 아버지는 문제가 있으면 그냥 해결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공감을 시키거나 들어주는 시간을 갖지 않고 그런 것들을 영화가 사건을 만들어서 설명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씩 하나씩 보여주면서 관객에게 공감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중간쯤 이르러서야 이제 각각의 사연을 우리 집에 무슨 문제야 라는 거를 솔직하게 얘기하고 알게 되고요. 근데 이제 하나가 내가 해결할게 라고 얘기를 하죠. 내가 해결할게 라고 얘기하면서 소년들이 짓기 시작하는 게 상자 하나하나 쌓아서 집을 만드는 장면들을 보여줍니다. 요 이후에 이제 요 상자 하나하나에 해당하는 소녀들의 노력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제 또 영상을 보면서 마저 얘기를 하겠습니다. 짱이다. 병이네. 술병인가? 뀨. 그건 누구 거야? 응? 뭔데? 이거 누구 핸드폰이야? 나도 같이 볼래. 이거? 야, 주대리 좀 똑바로 좀 살아. 주대리란 사람은 아빠가 밤에 몰래 통화했던 그 사람한테 전화한 거예요. 아, 빨리 똑바로 좀 살아. 그리고 이거는 집주인인데 이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집주인한테 잘 보이려고 동네 부목 청소도 하고 집주인 아저머니 도와드리기도 하면서 호감을 살려고 하는 행동들을 합니다. 어머,
세상에. 집에 누가 이제 집 보러 오면 이 집 안 좋은데? 라고 이제 아이들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사실은 영향을 아무것도 미치지 않잖아요. 이사를 간다는 걸 막을 수 있는 일들이 아닌데 그거를 지금 아이들 시점에서는 알 수 없으니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들을 하는 거고, 한편으로는 다 알고 있는 어른들이 볼 때는 저 행동들이 귀엽고 사랑스럽게 보이는 한편 또 애틋하기도 하죠. 왜 바로 말 안 했어? 혼날까 봐 그랬어? 엄마랑 사이가 더 안 좋아질까 봐. 엄마랑 사이가 왜 안 좋아져? 응.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 가족여행도 저 못 가게 될 거고. 여행? 여행이 그렇게 가고 싶어? 하, 이참에 확 휴가 내고 가버릴까? 응? 왜? 너랑 오빠랑 그렇게 난린데. 그래, 여행 가기는 가야겠네. 아이고. 괜찮아. 열 수 있어. 언니, 이제 진짜 집 보러 온 사람들 없을 것 같지 않아? 당연하지. 이미 소문 다 났을걸? 아까 아저씨 표정 봤어? 진짜 웃겼네, 버벌리. 아, 나 그 아저씨 진짜 웃겼어. 그치? 원래. 진짜 집 같다. 엄마 아빠한테 보여주고 싶다. 그치? 여기 지붕 꾸미면 되겠다. 색칠할까? 오! 걱정했어! 잘 어울려. 잠깐 설명드리면 상황이 다 잘 해결되는 것 같이 보이는 아까 그 전 장면이 아마도 이 영화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 결정에 가까운 순간인데 갑자기 이 집을 계약을 갑자기 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걱정에 빠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고생했다. 배고프지? 아, 완전. 얘 밥 좀. 아, 맞다. 나 우리 제주도 간대. 어? 아빠 티켓 구했어? 아빠 누구냐? 그랬지. 야, 표 내가 구했거든. 그리고 숙소도 다 내가 예약했다. 언니. 하나 언니. 어? 같이 있어줄 거지? 응? 아니, 아까 그 언니 주말에 또 집 보러 온다고 했잖아. 그때도 우리랑 같이 있어줄 거지? 아, 근데 나 가족여행 가는데. 가족여행? 응. 다음 주가 계약이어서 못 갈 줄 알았는데 진짜 갑자기 가자고 하더라고. 내가 이번에는 진짜 여행을 꼭 가가지고 내가 완전히 화해를 시켜서 올 거야. 그 다음에 언니가 너네 집도. 유미야. 왜 그래? 나 갑자기 해야 할 일이 생각나서. 응? 유진아 가자. 왜? 유미야! 무슨 애들 계약인데
더 늦어지면 그렇잖아. 하나가 걱정이야. 여행을 갈 줄 알았는데 여행을 즐겁게 가려고 했는데 여행을 가게 된 이유를 알게 된 거죠. 부모님이 이혼을 앞두고 있고 그 앞에 약간 아이들 위로하려고 갔던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거를 이제 엿들으면서 알게 됩니다. 이혼 얘기는 좀 타이밍 봐서 하자. 신고만 하면 끝일 줄 알았는데. 그러게. 우리 마무리 잘하자. 애들 아픈데. 약간 가출 아닌 가출을 하게 되는데 유진, 유미 자매 어머니 아버지도 연락이 전화를 안 받아서 그러면 어머니 아버지가 있다고 하는 바닷가로 우리가 직접 찾아가자고 이제 꼬독입니다. 집을 벗어나고 싶은 마음도 있고 반항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서 이제 같이 가기로 하고 이제 여행길을 떠나는 거죠. 버스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 금방 오겠지. 너무 걱정하지 마. 아니, 벌써 2시가 넘었는데. 그래도 버스 타면 금방 간댔잖아.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근데 혹시 아까처럼 또 보라변 안 간다고 그러면 어떡하지? 그 버스도 길이 바뀌었을 수도 있고. 그건 언니가 알아서 할게. 언니가 그... 그냥 버리고. 언니! 언니! 여기 진짜 아무것도 없어. 여기 진짜 보라변 아닌가 봐. 이제 어떡해. 아이들끼리 가는 길이 순탄할 리가 없겠죠. 낮은 고난 끝에 도착을 했는데 도착하고 보니 또 그 해변이 아닌 거예요. 감정이 끝까지 가 있는 상태에서 두 친구와 결국 싸우게 됩니다. 그냥 계속 집에 있었으면 됐잖아. 그럼 전화도 할 수 있었고. 근데 이게 뭐야? 언니 때문에 지금 우리 집 이사 가야 되는 거잖아. 그게 왜 나 때문이야? 이사는 원래부터 가야 했었잖아. 안 갈 수도 있었잖아. 계속 살 수도 있었는데 언니 때문에. 그래서 나한테만 그래. 나는 그냥 너희 도와주려고 그런 거잖아. 도움 하나도 안 됐어. 언니가 오히려 더 망쳤잖아. 내가 망치가 뭘 망쳐. 그리고 그냥 이사잖아. 그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언니가 뭘 알아? 언니 계속 이사 다녀봤어? 계속 모르는 동네 가고 친구도 하나도 없고. 그럼 너는 뭘 아는데? 그래도 너는 계속 니네 엄마 아빠랑 계속 살 수 있잖아. 맨날 얼굴도 보고 밥도 같이 먹고. 근데 나는 이제 우리 엄마 아빠랑. 아 진짜 이게 다 뭔데. 아 이런 쓸것도 없는 거 왜 만들어가지고 진짜.
내가 이런 걸 왜 만들어? 그렇게 막막한 상태에서 되게 우연, 기적처럼 이 임신부가 갑자기 텐트를 떠나는 상황이 발생해서 저 텐트에서 같이 하룻밤 머물게 됩니다. 언니, 여기 진짜 좋다. 그치? 응, 진짜. 여기가 우리 집이면 좋겠다. 그럼 그냥 우리 집 할까? 그럴까? 그럼 계속 우리 여기서 살까? 그래, 여기서 살자. 우리끼리만. 언니, 근데 우리 뭐 먹고 살아? 그냥 바다에서 그냥 물고기 잡아먹고. 그리고 아니면은 언니가 해줄까? 그럼 좋겠다. 뭘 해주지? 피자. 피자? 응. 그러면은 또 감자튀김. 치킨. 짧은 일탈이 끝나고 이제 박자의 집으로 돌아가는 영화의 거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계속 우리 언니 해줄 거지? 응? 아니, 우리가 이사 가도 언니는 계속 우리 언니 해줄 거지? 당연하지. 언니는 계속 너희 언니 할 거야. 그리고 이런저런 일이 일어난 동안 결국 숙제였던 요리책을 거의 다 완성했는데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간장계란밥을 아직 완성 못했고 거기에 아까 깨진 가족사진이 끼워져 있죠. 그리고 자기를 찾으려고 막 난리가 났던 식구들이 돌아와서 같이 밥을 먹는 장면으로 영화가 끝이 납니다. 우리 밥 먹자. 얼른 든든하게 먹고 진짜 여행 준비하자.
오프닝 때처럼 화면이 끊어져도 소리는 계속 이어지죠. 밥 먹는 소리가 한동안 이어지면서 영화 마무리됩니다. 네, 이제 영화에 대한 의미를 조금 설명을 해볼 텐데, 앞서 전반부에 대해서 얘기해 드리면서 보통 영화들이 사건에 집착하는 것에 비해서 이 영화는 사건 이외의 다른 시간들, 실제 그 친구들이 겪을 반응들, 그 시간에 좀 더 집중한다고 말씀드렸고, 의미를 조금 설명한다고 하면, 후반부에 그 지은 집, 종이집을 부순다는 것은 되게 중요한 상징이긴 합니다. 이게 종이집으로 상징되는 일종의 물리적인 조건인 거죠.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우리 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전반부까지는 혹은 아이들의 인식에는 집이 되게 중요했거든요. 이 자매는 이사를 안 갔으면 좋겠고, 집이라는 공간이 여기서 했으면 좋겠고, 또 주인공 하나 같은 경우는 가족이라는 집이 계속 유지됐으면 좋겠다. 물리적인 공간으로서의 가족, 집을 중요시합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집착한다고도 볼 수 있는데, 후반으로 갈수록 특히 그 집을 스스로 자기들 아이들이 부수면서 우리의 좀 더 방점을 찍는 것 같아요. 요거는 감독님의 좀 변을 빌면, 결국 이 영화는 관계에 대한 영화고, 가족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 대한 영화인데, 나중에 이제 아이들은 특히 하나 같은 경우는 계속 너희 언니 해줄 거야 라고 하면서 관계를 이어나갈 것을 암시를 하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 가족, 유사가족이라고 할 수 있는, 사실 저 자매와 하나가 초반에 토마토를 먹으면서 한 가족이 된 것처럼, 후반에 아마 이 자매들은, 이 친구들은 계속 가족 같은 느낌으로 관계를 유지해 나가겠구나 라고 이야기가 옮겨간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집으로 상징되는, 물리적인 공간으로 상징되는 그 모형의 집을 부수면서 일어나는 변화인 거죠. 그래서 이 영화는 우리 집에서 우리의 방점을 찍는 걸로, 집에서 방점을 찍었던 것이 우리로 방점을 옮겨가는 그 과정을 그리고 있는 영화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영화가 보여주고 있는 좀 애틋한 부분 같은 것들이 흔히 윤강 감독이 잘 그리고 있는 부분인데, 동네 유니버스라고 할 수 있는, 보시면 알겠지만 주로 반복되는 이미지들이, 반복된 이미지, 다세대주택, 뭐 골목길 이런 거잖아요. 이게 사실 물리적인 조건으로서, 아까 말씀드린 공간으로서는 되게 이상적인 공간이 아니죠. 근데 아이들이 어떻게 느끼냐, 감각으로 보면 되게 이상적인 공간이에요. 그 공간의 의미를 좀 더 발굴하고 싶어 했던 감독의 의도가 읽히는 부분이고, 이거는 꼭 우리 집이란 영화 말고도 감독의 모든 작품들에서 다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일종의 정서입니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견해긴 하지만, 좋은 감독 혹은 뭐 작가 감독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는, 결국은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를 본인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걸 어떻게 표현하는가의 문제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영화는 윤강 감독이라는 사람이 받아들이고 있는 세계, 아동의 시점, 이런 것들을 잘 보여주고 있는 영화고요. 그건 되게 한편으로는 너무 낭만적이기도 하고 좀 낙관적이기도 하고 그런 부분도 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개의 가족이 나오는 어떤 스토리 플롯을 취하고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아이들의 시선이라고 하면 순진무하고 맑고 순수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쉬운데, 그것도 일종의 고정관념이거든. 정확하게 얘기하면 어른들의 시점에서 상상한 아이들의 시점이에요. 보통 대부분의 영화들이 이제 아이들을 그런 식으로 그리고 있죠. 근데 오히려 이 영화는 아예 시점 자체를 아이들 초점으로 옮겨와서, 우리가 흔히 간과하고 지나갈 수 있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밀어뒀고 관심 안 기울였던 그런 부분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있는 영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윤강 감독의 아이다움에 대한 정이고, 그래서 아까 잠깐 보여드린 것처럼 촬영 방식이 아마도 한국 영화에서 거의 최초로 아동 촬영을 할 때 여러 가지 윤리적인 조건, 영화가 잘 찍는 것도 중요한데 어떻게 만드나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 영화의 현장은 그 준칙들을 철저히 지킨 현장으로 되게 유명하고, 사실은 기준이 없으니까 윤강 감독이란 분이 따로 만들었어요. 나름대로 자규를 만들어서 아이들을 뭐라고 할까요, 괴롭히지 않는, 어떻게 보면 그런 생각도 들잖아요. 저는 뭐 그런 영화들 너무 많이 봐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뭐 화면에서 정말 서럽게 울고 있는 아동 아역 배우를 보고 있으면 그 친구가 맡은 배역이 아니고
그 배우가 얼마나 힘들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완전히 감정을 소진시키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는다는 거죠. 실제 촬영할 때도 그렇고, 아까 보여드린 장면처럼 그냥 놀도록 만들고, 그 안에서 본인들이 발견할 수 있는 것들, 혹은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을 어느 정도는 거리를 두고 관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짧게 그냥 화면을 하나 예시로 보여드리면, 이건 아까 영상에서 못 보여드린 거라. 오빠하고 간다고 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이게 본인의 오빠가 협조를 안 하니까, 오빠는 관심이 없으니까 오빠한테 여행을 가자고 꼬드기하고 협박을 하는 장면, 협박을 하기 위해서 그 오빠 뒤를 맨날 그 몰래 따라가는 장면이에요. 근데 아이들한테는 이 순간도 일종의 놀이인 거죠. 옆에 보이는 표정이나 뭐 이런 것들, 웃음 같은 거 보면 진짜 웃음이라고 하잖아요. 특히 막내 같은 경우는 완전히 신나 있는 상태 같은 게 보이죠. 그래서 감독님의 변을 빌리자면, 아이들이 즐겁지 않은데 즐거움에 대한 얘기, 행복에 대한 얘기를 찍고 있는 거 자체가 되게 본인은 이상하다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본인 영화를 찍을 때는 실제 현장도 이제 그렇게 꾸며질 수 있도록 굉장히 신경을 썼다고 하고, 그 고민의 결과로 나온 디렉션 중에 하나가 저런 방식입니다. 일부러 거리를 띄워놓고 아이들에게 그냥 상황만 던져놓고 마음껏 뛰어놀도록 하는. 그래서 영화 현장에서도 이 영화가 일종의 하나의 사례가 돼서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곤 했는데, 이 지금 UN 아동권리협약에서 나온 아동의 4대 권리라고 있어요. 저도 사실 전문가가 아니니까 건너들은 정도로만 알고 있는데, 그 4대 권리가 이 영화에 잘 녹아 들어가 있는, 어디까지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도 녹아 들어가 있는 거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하나씩 좀 살펴보면 그냥 이 정도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생존권은 말 그대로 먹고 사는 문제. 그게 사실 제일 급하니까, 가난이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거에 대한 아이들을 우리가 양육하고 키워야 하는, 그걸 보장받아야 되는 권리가 있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보호권인데, 각종 외부의 유해한 것들로부터의 보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크게는 폭력, 뭐 작게는 뭐 이렇게 언어 폭력, 아니면 뭐 이렇게 주변 환경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좋지 않은 것들로부터 아이들은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이게 보호권. 이 위에 두 개까지가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아동을 보호한다는 차원의, 뭐 아동의 권리를 지켜준다는 차원의 상식적인 접근인 거죠. 근데 사실은 인식이 그 밑에까지 내려갈 필요가 있고, 그 밑에까지 얘기하고 있는 영화가 우리들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발달권 같은 경우는 아이들의 잠재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교육받을 권리, 전반을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교육받을이라고 하면 학원에서 공부하는 그런 수업의 차원이 아니고 즐겁게 놀 권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인의 성장, 뭐 이 인성의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제반의 것들을 제공해 줄 권리, 그게 이제 발달을 위해서 본인이 받아야 되는 여러 가지들을 당연히 어른들이 보장해줘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걸리고, 그래서 요 발달권에서 중요한 거는 그냥 단순히 지식의 습득 같은 게 아니고 정서적인 보호를 포함한 놀 권리까지 보장해준다. 어떻게 놀게 할, 어떻게 즐겁게 제대로 놀게 해줄 것인가.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는 거고, 우리들 같은 영화는 그걸 되게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아이들이 진짜 재밌게 노는 장소가 어딘가. 어떻게 보면 되게 개발이 덜 된 그런 골목길에서 훨씬 더 즐거운 모습들, 그리고 좀 더 가난하다고 할 수 있는 그 유진 유미삼의 집에서 사실 훨씬 더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잘 놀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들을 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최종적인 거라고도 할 수 있는데, 참여권. 그러니까 아이들을 그냥 단순히 피보호 대상자로 보는 게 아니고 하나의 인격체로 봐서 본인이 본인의 어떤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 중간에 어른들이 되게 무심하게, 특히 아버지가 되게 무심하게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모르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면서 막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지만 되게 큰 폭력이라는 건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구성물이나 아니면 대상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의 동등한 인격체로서 대우를 해줘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의 참여를 시켜야 된다, 상황에. 그런 의미에서의 참여권입니다. 그거를 제일 잘 실행한 영화가 사실 우리들인 거죠. 우리들은 제작 과정에서도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단순히 그냥 이걸 상상해서 찍은 게 아니고 너희가 하고 싶은 거 해. 실제로 현장에서 아이디어도 내고 상당 부분의 대사가 아이들의 애드립을 통해서 나왔거든. 근데 그게 훨씬 더 자연스럽고 우리에게 공감을 주는 포인트들이 있는 건 거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제가 우리들이란 영화를 꼭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이유,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은 이렇게 아동을 다루고 있는 여러 영화들을 좀 다양하게 소개해볼까라고 생각도 했는데 영화에서의 아이들을 다루는 방식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되게 폭력적이에요. 이게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긴 한데 일단은 좀 자극적인 누가 봐도 눈길이 끌리는 얘기들을 선택하기 마련이라서 꽤 많은 영화들이 아이들을 고통받는 존재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드리면 뭐 되게 많지만 최근에 본 영화 중에 이게 2018년에 칸 영화제에서 상영이 되고 작년에 이제 한국 개봉도 하면서 되게 큰 화제가 됐는데 가보나움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것도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한번 보십시오. 보시고 나면 이런 걸 왜 추천했어 할 만큼 되게 힘든 영화긴 합니다. 왜냐면 아이들이 학대받고 고통스러워하는 것들을 그냥 적나라하게 보여주거든요. 이것도 실화이고 거의 전쟁 상황에 가까운 레바논 국가를 배경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완전히 가정으로부터 방치된 어떤 아이가 있고 그 아이가 지금 보이는 것처럼 훨씬 더 어린 거의 유아에 가까운 아이를 키우는 얘기예요. 애가 애를 키우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얘기인데 거기서 중간에 진행되는 과정에서 보여주는 폭력의 수위라는 게 상상도 못할 수준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 영화는 저 두 명의 아이가 실제 난민이고 저런 상황에 처했던 아이들을 데려와서 연기를 시키고 물론 나중에 이제 보호를 하기도 했죠. 실제 이 영화가 공개가 됐을 때는 약간의 논란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지를 전달한 것도 되게 중요한데 아이들을 다루는 방식이나 아이들이 괴로워하는 걸 잡아내는 방식이 너무 과학적인 거 아니냐라고 해서 조금 뭐랄까요 불행 포르노라는 얘기도 나오면서 좀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른다 같은 경우는 여러분도 아마 아실 고레이다 조카즈라는 감독님의 작품인데 이 영화도 실화를 바탕으로 했고 이 네 명의 아이들이 실제로 부모님이 떠난 집에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생존해 있다가 결국은 불행히도 사망사고 일어난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을 바탕으로 해서 만든 영화입니다. 그래서 아이들끼리의 어떤 생존기를 보여주고 있는 영화고 지금 약간의 포스터 느낌 보시면 알겠지만 되게 밝은 톤으로 그리고 있거든 전반적으로 엄청나게 불행한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아이들 시점에서 밝은 톤으로 그리고 있어요. 하지만 그 밑에 깔고 있는 뭐 배경이라든지 아니면 전반적인 인식은 너무 어둡고 불행을 착취하는 그런 인식 같은 게 여전히 남아있는 영화입니다. 어느 가족은 고레이다 히로카즈 감독의 최신작인데 이것도 한번 기회가 되시면 보십시오. 이게 지금 제가 이 강의에서는 아동 권리를 위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은 이게 나아가서 얘기하는 바는 우리들에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가족이 뭔가 조금 더 나가면 행복이 뭘까에 대한 질문에 관한 영화이기도 하거든요. 이 고레이다 히로카즈라는 감독이 이 가족이란 주제로 꾸준히 영화를 만들어 왔는데 계속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데 지금 현재 입장은 그런 쪽에 가까운 것 같아요. 혈연 가족 혹은 뭐 주어진 것으로서의 가족. 아까 우리들 예로 들면 집이라는 공간이 주는 물리적인 조건으로서의 가족이 아니라 함께 지내는 시간이 가족을 만들어준다. 함께 지낸 만큼 가족이란 존재가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같이 지낸 시간과 관계들을 중요시하는 영화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건적으로 보면 되게 쓸모없는 것 같이 보이는 장면들 같이 행복했던 시간들 이런 것들을 꽤 오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이거는 약간 정리하는 말로 하면 기본적으로 영화는 다큐멘터리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있는 그대로 사실을 고발하는 물론 그런 기능도 있죠. 되게 중요하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현실에 대한 일종의 해독제로서 이렇게 되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제안하는 영화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우리들 같은 경우는 일종의 해독제로서 작용을 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화된 어떤 향수들을 자극하면서 아이들을 다루는 올바른 방식, 윤리적인 방식이 뭔지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도록 해주는 영화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좋은 질문, 좋은 영화는 결국 저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영화들, 그러니까 뭐 할리우드 블록버스터로 상징되는 그런 상업 영화들 같은 경우는 보통은 대리만족, 해피엔딩 그러니까 극장을 딱 나오면 홀가분하게 끝나는 영화들이거든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런 영화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좀 더 보고 싶은 영화들은 극장을 끝나고 나와서부터 생각되는 영화들이에요. 분명히 얘기는 끝났는데 계속 뭔가 찜찜하게 남는 거죠. 그래서 생각을 하게 만들고 그 생각을 통해서 뭔가 질문을 하고 다른 것들, 다른 것도 더 찾아봐야겠다 혹은 다른 것도 좀 고민해봐야겠다, 질문을 던져봐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씨앗들을 던져준 영화들이 좋은 영화가 아닐까?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들이란 영화는 아동 권리, 아동을 보러 바라본 시선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들을 던져준 영화라서 제가 이번 시간에 좀 짧게 다이제스틱하게 스토리 위주로 설명을 드렸지만 요거를 제대로 즐기시려면 이 영화가 100분이면 100분 동안 보셔야 돼요. 그 시간이 되게 중요한 영화입니다. 그래서 꼭 영화를 보시면 좋겠고 이거는 잠깐 아까 제가 얘기했으니까 우리 집은 그냥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한다고 하면 우리 집에서 우리로 옮겨가는 영화, 집에서 우리로 옮겨간 영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냥 던져지는 질문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이런 키워드를 통해서 여러분 각자의 영화를 좀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것도 개인적인 견해지만 영화는 일종의 뭐랄까요 인연이 있거든요. 타이밍도 있고 영화 자체가 얼마나 잘 만들었고 훌륭한지도 중요한데 그 영화를 내가 언제 어떤 장소에서 보냐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들 같은 경우는 지금 시기에 되게 적절한 영화인 것 같고 왜냐하면 다음 인식으로 넘어가야 되는 상황에서 세 번째 아까 말씀드린 발달권이나 아니면 참여권 같은 거를 환기시켜주는 되게 좋은 질문을 던져준 영화고 그런 의미에서 이 영화에서 꽤 많이 나오는 이미지 중 하나가 먹는 장면이거든요. 요리하는 장면도 많이 보여주고 먹는다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한 조건, 요소 중 하나인 것 같아요. 흔히 식구라고 하잖아요. 같이 밥 먹는 입, 같이 밥을 먹고 뭔가를 공유하고 그리고 같이 시간을 보낸다는 거, 그게 가족의 조건 아닌가? 그리고 그게 아동을 제대로 바라보는 어떤 출발이 될 수 있는 것도 같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오늘 긴 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네, 꼭 이 영화 통째로 훼손되지 않은 버전으로 다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